실무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사무 가구는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무용 가구 밑줄 그어야 되죠? 사무용 가구가 이 회사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가구를 팔았다면 이제 상품 매출이 되는 거고요. 예. 회사는 도매 소무업을 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개인 기업이라고 써져 있고, 사업자 등록 중에 이렇게 도매 소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대성 사무 가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 확인하시고, 구분해서 개인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중 위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일반 과세 맞고요. 예,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도 맞고요. 예, 계엄연호 올릴, 이거 틀렸네요. 예, 이거 수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 맞고, 업태 맞고, 종목 맞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청주세무서, 세무서 나오죠? 세무서 21번 걸 확인합니다. 이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네요. 자, 두개 수정하겠습니다. 자, 세무서 바꾸실 때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검색란에다 청주 써가지고 찾아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 사무 가구의 정기분 재무 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정기분 재무 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방법은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셔야 돼요. 예.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금 맞고 보통예금 맞고 이렇게 쭉 확인하십니다. 자, 미수금이 틀렸습니다. 예, 이거 100만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돼 있습니다. 예, 누락된 거 밑에다 넣습니다. 해당되는 란 밑에. 예, 자산이 누락되면 자산 밑에 빈칸에, 부채 자본이 누락되면 부채 자본 밑에 빈칸에 넣습니다. 아, 부채 자본은 맞습니다. 그 자본금 밑에 당기 순이익은,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고, 문제 푸는 것과 관계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미수금을 100만원으로 고치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을 입력하기 위해서 밑에 하단에 빈칸 누르고, 감가라고 써서 차량 운반구 걸 고릅니다. 자, 209번이 됩니다. 이렇게 1100만원 넣으시고, 상단에 F12 조회를 누르면 차량 운반구 바로 밑으로 가서, 예, 보기에 좋게 됩니다.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 일치되는지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400만 원인데 잘못 넣네요. 예. 일치가 되면, 예, 대차 차익란에 이게 빨간색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지문하고, 예, 다 맞죠? 예, 창을 닫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3번에 1번은 이제 적용을 등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번에 2번은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예, 3번에 2번은 이제 정기분, 예, 채권 채무의 이제 거래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자, 이거는 예, 거래처별 초기 요래서 하는 거죠. 어느 메뉴에서 이걸 수정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문제 연속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미수금을 찾습니다. 미수금은 당좌 자산에 속하므로, 당좌 자산의 미수금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현금 적요에, 오른쪽 대체 적요에, 적요 번호 7번, 적요 입력합니다. 자, 옷다 없는지 확인하시고, 띄어쓰기 잘 됐는지 확인합니다. 창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지문에 따라서 외상매출금을 누르고요.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하나상사 맞고, 푸른 조명 맞고, 받은 상사가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F2 코드를 누르거나 F2를 눌러서 거래처 이름을 자, 발은이라고 쓴 다음에 발은 상사 선택하시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차액이 0으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코드란에 한글 먹지 않으므로 반드시 F2 누르거나 F2 코드를 눌러서 작업해야 됩니다. 네 번째 좌측에 외상매입금 누르시고요. 확인합니다. 자, 한라상사의 금액이 틀렸네요. 금액이 틀린 건 직접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1일 한라상사에서 상품 2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상품의 이름은 그냥 상품이죠.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은 현금입니다.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은 상품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입니다.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은 지급한 것이므로 선급금이 됩니다. 다한데 금액이 제시가 안 됐죠?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금액이 제시가 안 되면 이 날짜에다가 이 자료를 넣어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일반전표 입력 8월 30일에 가서 이 금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분괘는 차변의 상품 되고요. 대변의 선급금,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요. 거래처는 선급금하고 외상 매입금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주고 그 물건을 받을 권리이므로 계약금을 줬을 때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차변이고요. 물건을 받으면 이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므로 지금 물건을 받았으므로 대변으로 옮겨줘야 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30일 먼저 일반전표 입력을 눌러서 8월 30일 선급금의 금액을 확인해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급금의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20만 원 됐어요. 20만 원. 자, 그럼 이 문제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9월 11일. 차변의 상품. 대변의 선급금. 거래처 넣고. 자,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를 입력을 안 하시려면 현금 쪽에서 오른쪽 방향키로 넘어가면 돼요. 오른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로. 거래처는 채권하고 채무에만 입력하는 겁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로부터 9월 15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 증명서류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러면 9월 15일날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나 보네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시가 안 되어 있으므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1번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확인하고 나서 그 가지급금을 없애고,
그다음에 출장 갔을 때쓴 거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여비교통비, 판관비. 그리고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러니까 쓴 것보다 지급한 게더 많나 봐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고요. 확인을 해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15일입니다. 자, 가지급금의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60만 원이네요. 60만 원인데 쓴 거는 9만 원 더하기 18만 원, 그러니까 27만 원 썼으므로 33만 원 현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 이 거래를 9월 20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 고르시고 차변의 현금. 자, 그 다음에 대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할 때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자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경동은행에서 1,000만 원을 2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50만 원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계좌 이체되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두 달만 쓰기로 하고 차입했으므로 그 이름은 당기 차입금이 되겠죠? 당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되겠죠. 당기 차입금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거래처 경동은행을. 자, 그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상사의 상품 2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이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상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거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금 받은 건 거래가 맞죠. 자, 그래서 이거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물건 판매하고 관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채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는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자,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부채 채무이므로 선수금의 거래처를 넣어야 되니까 선수금의 지해상사를 넣어야 되고 차변에 현금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으므로 이럴 경우 입금 전표를 넣을 수도 있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편하실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입금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금은 2번입니다. 입금 출금으로 입력하실 때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현금을 뺀 나머지 계정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가구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으로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광고 비용의 이름, 광고 선전비, 이렇게 되죠? 예. 광고 선전비. 그 대변에 뭐예요? 현금, 이렇게 됩니다. 이거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고요. 제가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나오면, 예. 출금으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그냥 편리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8일, 수동가구의 판매용 책상 30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200만 원은 수동가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책상은 가구고요. 판매용 책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품이 되겠죠? 상품을 300에 팔았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300을 써야 되고요. 이렇게.
상품 팔고 오원 받으면 그거 뭐 받으러 오면 써야 되고, 이게 채권이니까 거래처 내야 됩니다. 200. 나머지 외상은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거 채권이니까 거래처 내야 되고,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복사하실 때그 번호까지 복사해야 되고요. 그럴 때 거래처 코드를 안에 플러스 누르고 엔터 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화환을 20만 원의 현금 구입하여 전달하다. 이거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현금. 복리후생비 현금.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예, 거래처 직원. 거래처 직원이면 접대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예,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당사의 직원이면 복리후생비, 네, 거래처 직원이면 접대비, 판매관리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 11월 14일에 입력하겠습니다. 사용 중인 업무용 승용차, 취득원가 800,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누계액 400. 네, 이거 빼야 된다고 그랬죠? 빼면 장부 금액이죠. 400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라고 그랬어요. 400만 원짜리 300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 어떻게 손해봤어요? 그 계정 과목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금은 한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판게 승용차이므로 한달 후에 받기로 한건 미수금이 되겠죠?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고요. 따라서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그 다음에 대변의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받을 돈이나 받아야 될 돈을 쓰라고 그랬죠? 미수금 쓰고요. 이거 거래처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해봤으니까 그 밑에 단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예.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감가 다안 쓰고 감가상각누계액. 예, 차량 운반구, 이거 취득원가 써야 돼. 800, 얘는 이제 4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수금의 거래처 입력하고, 이거 300, 장부 금액보다 100만 원덜 받았으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되겠죠. 자, 그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감가라고 썼어요. 감가상각누계액 차량 운반구 거 고릅니다. 그러니까 209번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거래처 넣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9번, 5번입니다. 네, 5번. 5번은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죠. 해당된 날짜에 가서요, 이 지문을 읽고 틀린 거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4일. 현금으로 지출한 30만 원은 차량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로 확인되다. 가볼게요. 8월 4일. 자, 현금으로 지출한 이게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네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차량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로 바꿔야 되므로, 차량 운반구로 입력해야 되므로 차량 운반구로 바꿔줍니다. 이 자리에다 차량 써서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10만 원이
확인한 바 영업부 회식비로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다. 11월 29일 가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제 타입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지급금을 봉유생비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문제에 그 뜻이 뭔지 잘 기억하라고 그랬는데요. 5번 문제는 정정하는 거예요. 예. 고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지급금을 봉유생비로 고쳐라. 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 혼동할 수 있냐면, 앞에 기출문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내역이 밝혀지면, 그 뒤에 밝혀졌을 때 해당되는 계정으로 고친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잡은 다음에 그 뒤에 고치는 거는 날짜가 다를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회계처리 문제였다면, 정정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놓고, 그다음에 그 내역이 밝혀지면, 이게 기간이 좀 뒤에 밝혀지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봉유생비 가지급금을 계속 없애는 건데,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예. 11월 29일자로 가지급금으로 몰라서 처리해놨는데, 11월 29일자로 회식비로 밝혀졌다. 이거니까, 즉시 봉유생비로 바꿔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그 전에 이제 회계 일반적 변경 문제처럼 만약에 바꾸는 거라면, 이 날짜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은요, 모든 날짜를 12월 31일자다 넣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나왔네요. 자, 대손충당금 설정할 금액의 공식은 채권 잔액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곱하기 대손추정률 1%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기 해당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계산해서 당과같이 회계 처리하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채권별로 대손충당금 다 이렇게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두 개를 설정하라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외상매출금, 하나는 받으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은 똑같으니까 하나의 계정으로 합쳐서 쓰면 되고, 각각 이 계산기로 구한 것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회계 처리하면 되고, 이 자료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찾아서 합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합계잔액 시산표. 거기서 찾아서 계산할 거고요.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계산해야 되니까, 잠시 대기하고. 자, 2번. 자동차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액은 25만 원이다. 적절한 적유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적절한 적유 내용에. 자동차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는 말은 비용 처리했다는 말이죠. 비용으로 보험료를 다 지급했는데 이 보험료가 내년 거까지 지급됐다는 말이에요. 내년 거가 기간이 미경과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내년 거까지 지급을 했음. 올해 거 포함해서 내년 거까지. 이 중에 내년 거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써준 겁니다. 내년 거 25만 원은 올해 비용 잡으면 안 되므로 비용으로 처리한 거에서 빼야 되니까 보험료에서 빼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써놓고 차변에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줬으므로 성급비용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각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매장의 12월분 임차료 5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이렇게 됐네요. 12월부 임차료, 예, 12월에 발생했다면 12월에 비용 처리가 돼야 되죠. 예. 2번, 3번 다 예, 비용하고 관계되는 거죠. 예, 수익과 비용은요. 예,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되는 거는 반드시 그 해에 회계 처리가 돼야 되고 그 해에 발생된 게 결산 시까지 회계 처리가 안 됐다면 결산 일자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해에 발생된 것만 회계 처리해야
하기 위해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해 발생된 거 매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급된 보험료 중에서 기간 미경과액은 그해에 발생된 게 아니므로 이렇게 뺀 거죠. 3번은 12월분 임차료. 12월이면 그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임차료 50만 원. 그해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즉, 올해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미지급되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1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을 못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고요. 자, 만약에 다음 연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하면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발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 때 임차료 처리가 돼야 되고요. 다음 연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올해 비용이니까. 그리고 올해 발생됐는데 취급일이 다음 연도이므로 그럴 때는 미지급 비용을 써야 됩니다. 이 지문에 12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지급했다라고 하면 이제 미지급금이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대변의 답은 두 개가 다 맞게 됩니다. 두개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 3만 5천 원 부족함을 발견하였으나 원인 불명이다. 그리고 4번 문제는 현금 시제 파악을 했는데 3만 5천 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날짜가 12월 31일자로 현금 시제 파악을 했으므로 이럴 때는 현금 과부족 쓰면 안 돼요. 현금 과부족은 결산 이전에 현금이 부족할 때 쓰는 겁니다. 또 남을 때 쓰는 거고요. 그렇게 써놨다가 결산 시 원인 파악 안 되면 부족분의 잡손실 남는 건 잡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만약 결산 일자로 부족했다 그러면 즉시 잡손실, 남았다 그러면 즉시 잡익이 돼야 되므로 차변에 들어갈 계정은 잡손실, 대변은 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다 써놨으니까 1번만 계산을 한번 해가지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12월 31일 치고, 자, 외상매출금 잔액 계산기 사용합니다. 곱하기 1%.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8만 5천 원을 빼게 됩니다. 자, 그러면, 92만 5,100원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바드럼의 잔액 곱하기 1%. 자, 빼기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잔액 뺍니다. 그 계산하면 81만 5천 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개 합쳐서 174만 10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계산한 92만 5,100원. 그 다음에 받으러 온 대손충당금 111번입니다. 81만 5천 원. 그 다음 2번에 차변의 상급비용 25만 원. 대변의 보험료 판매 관리비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 넣어도 되므로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필기할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조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이름을 써놓고 조회하시면 빠르겠죠. 자, 1번입니다. 5월 중. 이렇게 5월 중 하면 5월 한 달을 말해요. 이렇게 날짜가 나왔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외상으로 매출한 건수는 몇 건인가? 4점짜리네요. 5월 한달 동안에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쓰잖아요. 외상 매출금 상세히 봐야 되는 거죠.
자, 현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싶을 때는 현금 출납장,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싶을 때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한다라고 했으므로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전기말과 대비해서 유상 매입금 증가액은 얼마인가? 전기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을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가면 된다고 그랬죠? 재무상태표 비교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전기가하고 단기가 두 개를 한 번에 볼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은하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하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나온 것이므로 이거 거래처 원장이죠. 또는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 장부조회는 답만 찾으면 되는 것인데요.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어느 장부가 효율적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에 답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번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계정별 원장,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5 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다시 5 치고, 엔터 치면, 첫날하고 마지막 날 각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을 두 번을 넣고 내용을 상세히 봅니다. 외상으로 매출한 건수, 그랬으니까 외상으로 판걸 물어보므로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차변에 적어야 되므로 차변란을 보고요. 몇번 팔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 건이 되겠네요. 예. 이 정답은 이제 수업용 칼면, 수업용을 이제 설치하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 클릭해가지고 답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 자, 수업용을 설치하면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그 메뉴가 있고 얘를 클릭해서 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 지금 맨 앞에 그 수업용 그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6월 말, 그랬으니까 6월을 치고. 자, 왼쪽 거는 단기, 오른쪽 거는 이제 정기 거니까, 예, 정기 말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6월 말, 이렇게 그랬죠? 예, 6월 치면 6월 말이 나옵니다. 자, 외상 매입금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게 순서대로 입력돼 있으니까, 예, 자산, 부채 이렇게 가야 되므로 외상 매입금을 확인합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외상 매입금이 이제 늘었죠? 자, 그래서 4,288만 원 빼기 1,260만 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계산기 쓰는 거죠. 시험장에 일반용 계산기 지참해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계산기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이 계산기 버튼 눌러가지고 계산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거래처 원장을 누릅니다. 자, 6월 말 그랬습니다. 6월 30일을 두번 넣어주고요. 외상 매출금 쓰고, 네, 거래처명 은하상사를 제시했으므로 은하상사를 두번 입력합니다. 자, 잔액이 나옵니다. 네, 잔액. 네, 1089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